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두 번째,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온 국제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NJTA 사이트에서 외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볼까요?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걸 구글 사이트 번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Google로 번역되었습니다. 요즘 구글 번역이 아주 좋아져서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번역이 잘 돼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 이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건 외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Fact Sheet 72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전문 해외 전환 사이트에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운전면허 시험과는 다르게 외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변환할 때는 그 신청을 받는 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디에서 신청을 받는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보면 DL5 신청서, 그리고 신분증, 여권, 그리고 시력검사 통과, 필요하다면 건강검진 기록, 원본 한국 면허증, 그리고 번역본, 사진 촬영과 디지털 사인, 그리고 신청비, 그리고 원본 서류들의 컬러 복사본이 다 있어야 합니다. 시력검사와 사진 촬영, 그리고 사인은 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때 거기서 하게 되고요. 건강검진 기록은 언제 필요하냐면 운전할 때 지장이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면허증 영문 번역본은 NJTA에서 인정한 번역기관에서 번역하거나 아니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인증한 번역본, 아니면 한국에서 면허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번역 인증한 번역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보통 오클랜드에서 할 때는 영사관에 가서 번역을 하고요. 아니면 웰링턴 근처에 사시면 웰링턴 대사관에 가셔서 번역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오셨으면 그 국제면허증을 번역본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팩트시 72번에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러 가셨을 때 이거 번역본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팩트시 72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번역본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 원본 한국면허증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반 자동차 면허증 클래스 1 또는 오토바이 면허증 클래스 6로 변환할 때는 필기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면허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났으면 실기시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안 됐으면 실기시험을 쳐야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기시험을 쳐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뒤에 뉴질랜드 면허증을 집으로 보내주는데 그 면허증에는 컨디션이 붙게 됩니다. 그 컨디션은 이제 옆에 슈퍼바이저가 앉아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붙게 되죠. 실기시험을 예약하고 실기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풀 라이센스 면허증을 집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 면허증이 아닌 트럭 운전 면허증을 변환하고 싶을 때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꼭 쳐야 변환이 가능합니다. DL5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디스크립션에 있는 링크로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신청비는 52불 10센트입니다. 만약 필기시험을 쳐야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비 45불 70이 추가되고요. 실기시험을 쳐야 할 경우에는 59불 90이 추가로 돈이 들게 됩니다. 국제면허증이 없는 경우에 영사관에 가서 어떻게 번역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사관 방문할 때는 한국 면허증 그리고 여권 사본, 면허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사관에 가서 여권과 면허증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부에 10센트씩 수수료가 들게 되고요. 번역 수수료는 5불 60이며 컴퓨터에 면허증 정보를 입력하시고 번역본을 프린트해서 카운터에 가지고 가시면 그것을 가지고 공증을 해줍니다. 만약 영사관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번역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복사본과 운전면허 앞면 뒷면을 복사한 복사본 그리고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서 공증 촉탁서 그리고 번역문 인증서를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작성한 뒤에 배송조회 가능한 커리어 봉투에 수수료 5불 60을 뱅크체크로 받으셔서 뱅크체크는 은행에 가서 5불 60을 뱅크체크로 끊어달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그것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여권 복사본, 운전면허증 복사본, 공증촉탁서, 번역문 인증서, 그리고 뱅크체크 5불 60, 에다가 반송용 봉투, 커리어 반송용 봉투도 같이 넣어서 영사관으로 보내시면 영사관에서 받아서 번역 및 공증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커리어 봉투는 다 트래킹이 가능한 배송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우체국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국 면허증으로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면허증은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래 운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습관이 무섭다고 하죠. 뉴질랜드 로드코드 배우기 사이트를 통해서 따라야 할 교통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는 뉴질랜드 교통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와 팁들을 영상으로 올려놓는데요. 드라이브라는 채널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정보가 있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